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의 유명한 명언처럼 역사는 과거를 배우고 미래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유물인데요. 하지만 이 유물이 천덕꾸러기 대접을 받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발견되면 흔히들 쪽박이라고 말하는데요. 역사적 가치를 지닌 유물들이 발견됐는데 기뻐하긴커녕 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걸까요? 건설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발굴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발굴 비용을 모두 시공사가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은 미미하고 돈과 시간만 드니 시공사 입장에선 저렴한 가격에 조사를 빨리 끝내주는 발굴업체를 쓰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2016년 12월 경북 영주에선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하던 인부들이 큰 사고를 당하기도 했는데요. 인부들 위로 토사가 무너지면서 두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발굴의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하려다 보니 작업 현장의 안전에 신경을 쓰지 않아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문화재를 발견하고도 비용 절감을 위해 고의적으로 훼손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중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선 매장 문화재 발굴 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문화재 발굴 비용을 전부 시공사가 떠안지 않는다면 작업 현장의 안전사고는 물론 매장 문화재를 발견하고도 은폐하는 사례 또한 줄어들지 않을까요? 우리나라의 소중한 문화재가 더는 천덕꾸러기로 여겨지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남성은 유튜버 매트 트론콘입니다. 메이크업을 사랑하는 청년인데요. 매트는 어느 날 특별한 화장에 도전합니다. 바로 엄마 조안나를 화장해주는 건데요. 조안나는 얼굴이 심하게 부어오르는 선천성 혈관 기형을 앓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들과 다른 외모 때문에 늘 투명 인간으로 취급을 받아 외출하는 것을 극도로 꺼렸는데요. 그런 그녀가 아들 매트의 제안에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동영상 속 매트와 조안나는 여러 메이크업을 시도하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매트는 영상을 통해 그저 다르게 생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인간이 아니거나 쓸모없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는데요. 점점 자신감을 얻어가는 엄마 조안나. 그들은 많은 이들에게 따뜻한 용기를 선사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나요? 지금까지 카드 뉴스였습니다.